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즈쌤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영어로 직접 여러분들이 말하는 연습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오늘 주제는요, 보시는 것처럼, 네, 나는 일한다. 이 표현 가지고 왔어요. 우리 모두 알고 보면 다들, 예, 성인이시고 다들 어디선가 일을 하실 텐데, 우리가 일하는데, 뭐, 언제 일하는지, 뭐, 어디서 일하는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다양한 말을 만들어 볼 건데, 이런 말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 나는 일한다, 이 말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부터 시작을 할 건데, 나는 일한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얘기할까요? 네, 그쵸.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I work 하시면 됩니다. 나는 일한다. 근데 이제 이 뒤에 이제 말을 조금씩 붙여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나는 여기서 일한다. 나 여기서 일해요. 이렇게 얘기하려면, 그렇죠. 뒤에 here만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I work here. I work here. 혹은, 나 거기서 일해요. 나 거기서 일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는, I work there. 하시면 되겠죠. 나는 여기서 일해요. I work here. 나는 거기서 일해요. I work there. 자, 지금 이 보신 이 표현 자체는 영어를 조금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요. 이 영어 표현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거를 내가 실전에서 쓰려고 그러면 잘안 나와요. 영어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가르쳐 주면, 아, 맞아, 나그 표현 아는데, 라고 생각은 하는데, 막상 내가 그 상황에서 이 말이 안 나온다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 여기 보고 계신 I work here 이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학습자분들이 나는 여기서 일해요, 이렇게 영어로 해보려고 하면 잘안 나와요. 근데 보여드리면, I work here. 아, 맞아, 맞아. 이거 쉬운데.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아냐, 모르느냐, 거기에 중점을 두시기보다는, 내가 이 표현을 익숙하게 만들 수 있느냐, 내가 이 표현과 친해졌느냐, 그 다음에, I work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거기서 내가 파생되는 느낌을 아느냐, 그게 중요한 거니까, 오늘 강의는 꼭 끝까지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표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는 삼성에서 일해. 나는 삼성에서 일해. I work 한 다음에 삼성에서니까 뭐 at 삼성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특정 개인을 위해서 혹은 특정 회사에서 일한다고 할 때는 뒤에 for를 씁니다. 그래서 I work for 삼성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특정 회사에서 일하거나 혹은 어떤 특정한 개인을 위해서 일할 때, 개인 어떤 사람 밑에서 일할 때, 그럴 때는 at이 아니고 for를 씁니다. 그래서 나는 삼성에서 일해 라고 얘기하려면 I work for 삼성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표현으로 나는 병원에서 일해요 라고 할 때, 병원이라는 거는 특정 병원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공공기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장소, 어떤 한 그런 장소에서 일한다라고 말하는 느낌이 많기 때문에 I work at the hospital 혹은 I work in the hospital 둘다 가능하고요. work at을 쓰셔도 되고 in을 쓰셔도 되는데, 뭐 at은 그냥 병원에서 일합니다. 혹은 in을 쓰면 병원 안에서 일합니다. 요 정도의 뉘앙스 차이만 있고 거의 같은 말을 하는 거니까 뭐 work를 쓰셔도 되고 in을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분하셔야 될 거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회사를 위해서 일할 때는 for를 쓴다. 그 다음에 어떤 장소에서 일한다라고 할 때는 in이나 at을 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나는 부산에서 일해요. 그렇죠. 이렇게 부산에서 넓은 지역, 뭐 국가라든지 혹은 도시 이럴 땐, 이런 넓은 지역을 나타낼 때는 앞에 in을 붙여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I work in 부산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뭐 실내에서 일해요. 혹은 나는 실외에서 일해요.
이런 말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내라는 말은 indoors 쓰시면 돼요. 그래서 I work indoors. 도어는 문이고 문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I work indoors. 그 다음에 실외에서 일한다 혹은 야외에서 일한다 뭐 이런 느낌을 줄 때는 I work outdoors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자, 오늘 뒤에 붙이는 말은 여기서 거의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뒤에 붙이는 말은 큰 변화 없이 이렇게 갈 거고, 오늘은 어디에 조금 더 중심을 둘 거냐면, 나는 일한다가 아니라 두 번째, 나는 일하지 않는다. 이제 부정문이라고 하는데, 뭐 전반적으로 부정문 만드는 방법 이렇게 배우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문장을 가지고 내가 그 문장의 부정문을 만들어 보는 게 훨씬 더 말을 하는 느낌을 갖는 데는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일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앞에다가 don't만 붙이시면 되죠. 그래서 I don't work 하시면 돼요. 난 일하지 않는다. I don't work.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표현들 뒤에 붙이는 거 거의 비슷하게 한번 붙여볼게요. 난 여기서 일안 해. 나 여기서 일하지 않는데? 그렇죠. 네. I don't work her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I don't work here. 나 거기서 일안 해요. 그렇죠. I don't work there.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회사를 좀 바꿔서 난 현대에서 일하지 않아요. 나 현대그룹에서 일하지 않아요. 그렇죠. I don't work. 한 다음에 특정 회사, 특정 브랜드나 특정 회사이기 때문에 for 현대 하시면 되죠. I don't work for 현대. 나는 현대에서 일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나는 공항에서 일하지 않아요. I don't work at the airport 하시면 되겠죠. I don't work at the airport. 그 다음에 도시를 또 바꿔서 나는 파리에서 일하지 않아요. 파리에서 일하지 않아요. I don't work in Paris 하시면 돼요. 파리라는 거는 한국식 발음이고 영어에서는 Paris 이렇게 하거든요. Paris. 그래서 I don't work in Pari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자, 나는 실내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I don't work indoors. I don't work indoors. 그 다음에 나는 실외에서 일하지 않아요. 그렇죠. I don't work outdoors. I don't work outdoors. 그래서 실내는 indoors, 실외는 outdoors. 이 표현도 외워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셨겠지만, I work, I don't work. 이렇게 앞에 말이 변했지만, indoors, outdoors. 이 표현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말을 변화를 주고 뒤에 말을 유지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말을 앞에 말은 그대로 두고 뒤에 말을 바뀔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I don't work 하고 많이 바뀌었죠? I don't work in Paris 라든지.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구조별로 한 덩어리 두개 정도, 두 덩어리로 이렇게 앞에 말 바꾸고 뒤에 말 바꾸면서 내가 말하는 느낌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덩어리지만, 이걸 덩어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한두 단어 갖고 논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좀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말을 또 바꿔서, 넌 일하니? 이렇게 의문문으로도 물어볼게요. 이것도, 그렇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Do you work? 하시면 돼요. Do you work? 그리고, Do you work라는 표현은, 일하니? 제가, 연속되는 강의에서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문문에는 무조건 앞에 의문사를 다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의문사를 한번 붙여보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어디서 일하니? 그러면, where do you work? 하시면 돼요. 어디는 where니까. 너 어디서 일하니? where do you work? 그쵸? 언제 일하니? when do you work? when? Do you work? 그 다음에 왜 일하니? Why do you work? Why do you work? 얼마나 오래 일하니? 얼마나 오래는? How long? 그래서 How long do you work? How long do you work? 이렇게 의문사를 간단히 붙여봤습니다.
의문사를 붙이는 거는 항상 좀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의문문이 보인다면. 자, 그러면 다시 오늘 원래 제가 준비한 표현으로 돌아와서, 너 여기서 일하니? 오, 너 여기서 일해? 이런 말 우리 자주 하죠. 그럴 때 영어로 Do you work here? Do you work here?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너 거기서 일하니? 그럴 때는 Do you work there? Do you work there? 그 다음에 이번에도 회사를 바꿔볼게요. 너 애플에서 일하니? 애플이란 회사에서 일해? 라고 얘기할 때는 한국어에서는 에서라고 얘기하지만 영어에서는 그 특정 회사를 위해서, 특정 개인을 위해서, 그래서 Do you work for Apple? Do you work for Apple?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비슷한 표현이니까 가보겠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일하니? 너 마트에서 일하니? 그렇죠. 뭐 슈퍼마켓도 괜찮고 예전에는 우리가 슈퍼마켓 혹은 슈퍼 얘기했는데 한국어로 요즘은 마트라고도 얘기하죠. 그냥 동네 마트 같은 경우도 동네 슈퍼도 마트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뭐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냥 영어에서는 슈퍼마켓 하시면 되고요. 슈퍼가 아니고 슈퍼. 영어에서는 슈퍼라고 하신다는 거. 요거 발음 조금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Do you work at the supermarket? Do you work at the supermarke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너 뉴욕에서 일하니? Do you work in New York? 그렇죠? Do you work in New York? 그렇죠? 그리고 의문사. 다시 한 문장만 가지고 오면 이렇게 두 문장을 붙여서 연속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감각으로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Where do you work? 어디서 일해? Do you work in New York? 이렇게. 야, 너 어디서 일하냐? 너 뉴욕에서 일해? 우리도 이렇게 두 문장을 이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영어에서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그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Where do you work? Do you work in New York?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너는 실내에서 일하니? Do you work indoors? 그 다음에 너는 실외에서 일하니? Do you work outdoors?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만 조금 응용을 해보면 너는 실내에서 일하니, 실외에서 일하니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면서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죠. 이럴 때는 Do you work indoors? 하고 or이죠, or outdoors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내에서 일하니 아니면 실외에서 일하니 둘중 하나 선택해 달라는 질문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문장 읽어보면 Do you work indoors or outdoors?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I work에서 시작해서 I don't work, Do you work? 이렇게 평서문, 의문문, 부정문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이번에는 시제를 좀 정리해 볼게요. 시제를 바꿔서 나는 일했다. 일했다는, 그쵸, 과거형 I worked 하시면 돼요. I worked. 과거형 바꾸는 거, 동사의 과거형 바꾸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저희 본지 영어, 저희 채널에 오시면 보실 수 있고요. 어디 있는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 여기다가 링크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링크 타고 가시면요. 과거형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 과거형도 그 계속적으로 습관으로 연습해 주시면 참 좋아요. 뭐 규칙도 있고 불규칙도 있는데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영어에 굉장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또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나는 여기서 일했어. 그러면 I worked here. I worked here. 나 거기서 일했어. I worked there. 이거는 그냥 과거에 일한 사실이 있다. 이 정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문장 홀로 쓰이지 않고 뒤에 부가적인 말이 같이 붙으면서 조금 완벽한 의미를 만들어 주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I worked here. 뭐 last Monday라 그러면 지난주 월요일이거든요. last Monday는 지난 월요일인데, 나 지난주 월요일 날, 과거 특정한 시점이죠. 여기서 일했어. 이렇게. 이 뒤에 이런 말이 붙어줬을 때, 비로소 I worked here가 나타내는 뜻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일했다라는 얘기를 하는구나. 과거에 일했었구나. 한번
일회성으로 그렇게 뒤에 어떤 말이 붙느냐에 따라서 이 과거 문장도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만 갖고 I worked here 이 문장만 갖고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 뒤에 어떤 그 부가적인 말이 어떤 말이 붙었을 때 이게 어떤 말로 정의가 된다. 그 정도로 조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 worked here, I worked there. 나는 거기에서 일했었다. 그 다음에 나는 구글에서 일했어. 구글에서 일했어. I worked 특정 회사니까 for Google 하시면 되겠죠. I worked for Google 하시면 되고 세 번째 나는 도서관에서 일했어. 도서관. 도서관. I worked at the library. I worked at the library. 인도 괜찮다고 했어요. I worked in the library 혹은 I worked at the library.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는 일본에서 일했어. I worked in Japan. I worked in Japan. 그 다음에 나는 실내에서 일했어. I worked indoors. 아, 난 그때 겨울이었는데 실외에서 일했어. 너무 힘들었어.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실외에서 일했다. I worked outdoors. I worked outdoors. 제가 조금 전에 한국말 했었잖아요. 그때 겨울이었는데 나 바깥에서 일했어. 나 너무 추웠어. 혹은 나 너무 힘들었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생각난 김에 이런 말, 우리에게 이렇게 길어지는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 말이죠. 여러 문장이 합체된 이런 말도 영어로 만드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 나온 김에 제가 만들어 보면 It was winter. 별로 어려운 표현 아니죠. It was winter then. then이라는 건 그때예요. 그래서 It was winter then. 그때는 겨울이었어. But, 하지만 I worked outdoors. 나는 실외에서 일했어. I was really cold. 나는 너무 추웠어. 혹은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라고 얘기하려면 It was really hard. 그것은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 여기서 It was hard 할때 it이 나타내는 거는 내가 바깥에서 일한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일어난 그 모든 상황을 it 이란 단어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it was really hard. 그 상황은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문장 구조도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구조적으로, 그쵸? 내가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영어로 말한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지 않았다. 이 간단한 구조에 내가 익숙해지는 게 가장 영어로 말을 빨리 할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그 지름길은, 예, 이 본지 영어 채널과 함께 할수 있다. 이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깨알 홍보였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다음 표현. 이번에는 나는 일해왔다예요. 방금 전에 표현과는 좀 달라요. 나는 과거적으로 단편에 일했다와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일해왔어. 나는 10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해왔어. 이런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왔어. 혹은 내가 너를 위해서 2000년도 초반부터 계속 일해왔잖아. 뭐 이런 말을 할때 우리가 이 일해왔다라는 표현을 알아야 되는데, 뭐 문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현재 완료예요. 근데 이 현재 완료를 공부하실 때그 현재 완료에, 쓰이는 여러 가지 그런 뭐 용법이라든지 그런 문장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확 정리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문법을 공부해서 말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문법에만 너무 의존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 영상에서 꾸준히 영문법보다는, 말하는 느낌을 얻으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영문법 없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그 영문법 용어에 너무 이렇게 뭐 현재 완료니, 뭐 계속적 용법이니, 이런 영문법 용어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한 표현을 가지고 와서라도 이 표현을
이 느낌으로 익숙하게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구조가 주는 이 느낌을 내가 익숙하게 하는 거지, 용어에만 너무 집착하고 그 현재 완료를 내가 다 한번 정했다. 그러니까 끝났다.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말하는 느낌을 얻으셔야 된다. 예,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 이렇게 좀 정리할게요. 그래서 나는 일해왔다라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I have worked 하시면 돼요. 여기서 have는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worked라는 거는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과거형이라기보다는 과거 분사형인데, 일을 한 이런 좀 그런 형용사적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을 해버린, 일을 한. 그래서 I have worked라는 거는 내가 일을 한그 상황을 have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일해왔던, 과거부터 일해왔던 그 상황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쭉 일해왔다라는 이런 말이 완성이 되는 거고, 이게 어려우시면 그냥 이렇게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I have worked라고 하면 나는 일해왔다. 그냥 이렇게 1대1 매칭으로 그냥 단어 외우듯이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나는 일해왔다. I have worked. 나는 일해왔다. I have worked.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는 여기서 3개월 동안 일해왔다라는 문장을 볼 건데, 나는 여기서 3개월 동안 일해왔다. 그럼 나는 일해왔다. 여기서 이 말을 먼저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죠. I have worked 하시고 here.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이라는 거는 for 3 months 하시면 되는데, 기간을 얘기할 때 3개월 동안, 일주일 동안, 1년 동안, 뭐 30분 동안, 이렇게 시간의 이 길이를 나타내는 말을 할 때는 앞에 for라는 단어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for 3 months 하시면 3개월 동안이고, I have는 줄여서 I've 이렇게 줄여서 쓰고, 발음도 I've worked her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얼핏 들으면 I have worked인지 I worked, 그냥 과거형 I worked인지 I have worked인지 잘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들어서 구분하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 뒤에 어떤 말이 오느냐에 따라서 아, 이게 뭐였겠구나라고 약간 짐작하는, 예,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는 거고, 지금 이 주제는 좀 어려우니까 요거는 잠깐, 예, 다음번에 얘기하기로 하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일해왔습니다. I've worked here 3개월 동안, for 3 months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나는 LG에서 일했어요. 일해왔어요.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LG에서 쭉 일해오고, 지금도 LG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이럴 때는 I've worked for LG. I've worked for LG. 3년 동안. 그러면 3 years. 나는 3년 동안 LG에서 일했습니다. I've worked for LG for 3 years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공원에서 일해왔습니다. 뭐 공원관리사무소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공원에서 뭐 다른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일 수도 있고, 이럴 때 I've worked in the park.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for a week, for a week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공원에서 일주일 동안 일해왔습니다. I've worked in the park for a week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나는 런던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해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얘기하려면 I've worked 하고 in London까지 해주시고, 그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오랫동안이라는 거는 for 하시고 a long time 하시면 돼요.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그러면 이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I've worked in London for a long time. 네.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 나는 열흘 동안 실외에서 일했어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예. I worked outdoors. I've worked outdoors. 그 다음에 열흘 동안 for 10 days. For 10 days. 여기서는 앞에 문장 I have worked, I have worked 이 부분도 연습을 해주셔야 되지만, 뒤에 부분 for 이 부분도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준비한 내용이고요. 나는 일을 할 거야. 이제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과거도 했었고 현재 완료도 했었고 이번에는 미래로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을 할 거야라고 얘기하려면 I will work 하시면 돼요. I will work. 미래에 뭐뭐 할 거야는 will 쓰시면 되고요. 뭐 be going to도 있고 뭐 현재 진행형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은 그냥 요거부터 연습하겠습니다. I will work. 나는 일을 할 거야. 여기서 I will work here. 내일부터 from tomorrow. 내일부터 from tomorrow. 이렇게 연습하시면서 내일부터라는 이 말도 배워 가시는 거예요. 내일은 tomorrow. 내일부터는 from tomorrow. 이해되시죠? 그렇게 어려운 표현 아니니까. 그쵸? 그 다음에 요즘 보면 이제 취업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부모님의 사업을 이어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어받을 때 바로 그냥 이어받는 게 아니고 부모님 밑에서 좀 일을 하죠. 예. 그 기술을 배울 때까지. 이럴 때 나는 뭐 우리 아빠 밑에서 일하고 있어 라고 할때 밑이라 그래서 언더가 아니고 여기서도 I worked for my dad 하시는 거예요. 제가 회사 얘기할 때 특정 회사나 특정 개인을 위해서 일할 때는 work for를 쓴다. 그래서 I worked for my dad. I will work for my dad. 우리 아빠를 위해서 일할 거야. 아빠 밑에서 일할 거란 얘기예요. 아빠랑 같이 일하는 건데 아빠보다 이한 계급 밑에서 그렇게 아빠를 위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미래에 라는 말을 붙일 거예요. 나는 미래에 우리 아빠 밑에서 아빠한테 기술 배우면서 가업을 이어받을 거야. 이런 의미로 얘기할 때는 I will work for my dad. 미래에 라는 말은 in the future 쓰시면 돼요. I will work for my dad in the future. 이렇게 이번에는 좀새 덩어리 느낌이 나죠. 그 다음에 요즘 코로나라서 좀 자택근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집에서 일한다. 집에서 일한다라고 할 때는 I will work 하고 at home 하시면 돼요. I will work at home. 언젠가. 언젠가는 someday 쓰시면 돼요. someday. 나는 언젠가 집에서 자택근무할 거야. I will work someday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중국에서 일할 거야. 내년에. 그쵸? I will work 중국에서 in China 내년에 next year 하시면 되고요. 뭐 내년, 다음 주, 다음 달,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next 쓰시면 돼요. 그래서 next week, next month, next year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지난주는 last. 그래서 last week, last month, last year 이런 식으로 next와 last를 쓰셔서 지난과 다음을 좀 구분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나는 그가 여기로 오면 그가 오면 실내에서 일할 거야. 이런 상황은 바깥에서 실외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잠깐 뭐 어디 뭐 휴가를 갔다든지 혹은 뭐 잠깐 심부름을 갔다든지 뭔가 어디 잠깐 그 자리를 떠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메꿔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가 오면 난 실내로 들어올 거야. 뭐 이런 상황에서 좀쓸 법한 말이긴 한데 예. 나는 실내에서 일할 거야. I will work indoors. I will work indoors. 그가 오면 이 말을 어떻게 만드냐? When 쓰시고요. He comes 하시면 돼요. When he comes. 그가 올 때예요. When he comes. 그가 올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별로 어려운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가 일어날 때 그러면 when he 일어나다 gets up. 그가 공부할 때 when he studies. 그가 놀 때, when he plays. 네가 올 때, when you come. 이런 식으로 구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익숙치 않아서 그렇지. 이런 구조로 한번 또 익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올 때, 그가 오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가 오면 나는 실내에서 일할 거야. 혹은 그가 올때 나는 실내에서 일할 거야. 이런 의미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I will work indoors when he comes. I will work indoors when he come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표현은 다 봤고요. 오늘 공부하신 표현, 그냥 굵직굵직한 것만 정리해드리면, 처음에 I work. 나는 일한다. 그 다음에 일안 한다는 I don't work. 그 다음에, 너는 일하니? Do you work? 그래서 평서문, 부정문, 의문문 봤고요. 시제 쪽으로 오면 I work. 그 다음에 과거에 언한 시점에 일한 거는 I worked.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일해온 거 얘기하면 I have worked. 그 다음에 미래는 I will work. 이게 앞에 굵직한 덩어리였고요. 뒤에서는 뭐 여기서 저기서 here, there. 그 다음에 특정 개인이나 특정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할 때는 for를 쓴다. 장소에서 일할 때는 at이나 in을 쓴다. 그 다음에 실내, 실외, indoors, outdoors 이렇게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 한번 여러 번 복습하시면서 본인 걸로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강의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